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사고시 합격을 보류하고 있는 신학생 2명을 결국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두 학생의 동성애 옹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해당 학생들은 1년 뒤에 목사고시를 다시 봐야 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생 2명을 목사고시에서 불합격시키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고시위원회는 지난 6일 비공개로 전체 회의를 열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두 학생의 목사고시 면접 탈락을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동성애 옹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두 학생은 내년에 다시 목사고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고시위원장 정병주 목사는 학생들은 동성애 옹호자가 아닌 동성애자 인권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총회 결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지도교육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접 불합격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관련해서 뭐 이들이 옹호자다 지지자다라고 우리 고시위원회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이 의심받을 일들이 있으니 그것을 총회가 또 혹은 노회가 좀 다시 한 번 더 잘 지도해서 다음번에 다시 면접을 봐서 또 이들의 장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문제는 지난 7월 불거졌습니다. 목사고시 합격자 가운데 두 명의 동성애 옹호자가 있다는 동성애대책위원회의 이의제기를 예장통합총회임원회가 받아들여 합격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임원회는 재검토를 위한 5인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 역시 동성애대책위원회와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고시위는 확대실행위원회를 열고 두 학생을 비롯해 이들이 소속된 각 교회 당회장과 노회장을 불러 해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위는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전체 회의에서 불합격을 결정한 겁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고시위원은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만이 판단의 근거가 됐을 뿐 고시위에 직접 조사가 부족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애 옹호자, 지지자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고시위가 내린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교단 내 동성애 문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